안녕하세요. 쓰고 마음이 담다 수단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공모전에 응모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작품이 도착해서 오늘 함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품 응모한 곳은 전통미술대전 38회였고요. 작품은 총두 가지를 이렇게 냈는데, 입선과 특선을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작품이, 서울 인사동에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좀 지방이라 너무 멀어서 작품 전시회까지는 가지 못했고, 오늘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작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받은 모든 작품은 이렇게 배접을 해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배접비는 따로 냈고요. 두개다 상을 받아서 전둘다 배접을 했습니다. 짜잔,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선과 특선 중에 딱 보시면 입선이라고 써져 있네요. 입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응모를 해서 뭐 그렇게 이쁘게 한건 아닌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야, 캘리그라피 부분에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좀 화면이 작아서 말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는 가로로 썼고요. 좀 제가 나름 신경을 써서 밑에는 또 세로로 이렇게 썼습니다. 다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삿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는 이렇게 맨 끝에는 이렇게 이름하고 홀을 넣어서 작품을 냈었고요. 작품 색깔이, 배접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따가 전체적으로 크게, 길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선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좀더 상이 나은 특선입니다. 특선도 배접을 상을 받았기 때문에 특선도 배접을 해주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배접 색깔이고요. 보면 캘리그라피 작가명 써져 있고 상품명 특선 써져 있습니다.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는 사람. 이렇게 밑에 그림도 그렸답니다. 이거는 세로로 낙관하고 이름을 찍었었고요. 한번 전체적인 샷도 이따가 쭉 걸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룩은 많은 작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화도 있고 염색 디자인도 있고 서각도 있고 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캘리그라피를 응모했으니까 짜잔 캘리그라피를 뽑겠습니다. 여러 같이 공방에서 공부했던 선생님들도 같이 냈었고요. 이건 제 작품, 특선에 작품된
이렇게 수록돼 있고요. 특선 사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입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최씨랑 가장 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익자 더 뒤에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성룡 열매로 아홉 가지 설명 열매로 입선이 이렇게 딱 있네요. 처음 도록도 받아보고 처음 이렇게 작품도 받아봤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저 가지는 못했지만 그 핫하다는 인사동에 제 작품이 걸렸다는 거에 만족하고 또 이렇게 큰 작품에 써보았을 때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이거 공모전 응모하면서 정말 정말 이렇게 긴제 키보다 약간 작은 이렇게 긴 작품을 해보면서 많이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응모할 때마다 정말 성장하는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이렇게 응모전을 했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응모전을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샷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제 방에 한번 걸어봤는데요. 농을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거의 다 이렇게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기네요. 160cm도 훨씬 베조 크기까지 해서 넘는 것 같고요. 와, 이렇게 걸어놓고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베조까지 다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처음으로 공모했는데 이렇게 입선과 특선까지 받게 되고 또 배적까지 된 저의 작품을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 가득하세요.